서프라이즈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어요. 어제의 생각을 잊지 말고 영원히 사랑하길 바래요. 쌈마에, 전 좀 더 자유분방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곡을 연습했어요. 어떤 곡이죠? 들어보세요. 아, 이 곡은 저도 알 것 같은데 같이 불러볼까요? 둘, 셋. 골라잡아잡아, 골라잡아잡아, 아가씨도 골라잡아, 아줌마도 골라잡아, 골라잡아잡아, 골라잡아잡아. 한 장에 5천 원, 자, 두 장에 만 원. 아, 세 장에 만 원 어떻게 해? 안 살 거면 꺼져라. 서프라이즈. 서프라이즈. 아주 고급스러워요. 품격 있어요. 아니, 우리 돼지 악장은 기쁜 일이 있나 봐요. 네, 아주 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. 어제 발렌타인데이라고 제 여자친구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. 아, 그럼 이 케이크 안에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겠네. 아니, 삼겹살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. 우리 은영이는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는데 늘 그랬듯이 집에서 혼자 술 처먹었겠죠? 아, 그럴리가요. 전 어제 당신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한 곡 작곡해왔습니다. 사랑의 노래. 아니, 이게 무슨 사랑의 노래죠? 딸라, 딸라, 쌈마에 딸라, 쌈마에랑 나랑 닮은 딸은 퀸카 딸이야. 에? 쌈마에? 당신과 나를 닮은 예쁜 딸이에요. 정말 서프라. 아, 빨리 이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주고 싶어요. 저는 은영이에게 재갈을 물려주고 싶어요. 아니, 재갈이요? 쌈마에, 정말 너무해요. 나는 어젯밤 당신을 생각하면서 이 초콜릿까지 만들었다고요. 초콜릿이요? 아주 맛있겠는데 한 입.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. 은영이가 초콜릿을 바르니까 입술 모양이 똥꼬 같아. 지저분. 더러워. 서프라이즈. 자, 여러분, 제가 숙제 낸 게 있죠. 유명인사 이름을 넣어서 음악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. 쌈마에, 전 카리스마의 황제 이덕화 씨와 한류 열풍의 주역인 보아 씨의 팬이어서 이 곡을 준비했어요. 이덕화 씨와 보아라. 들어볼까요? 둘, 셋. 이덕화 나를 한번 쳐다보아. 돼지 앞장은요? 아, 저는 전국 노래자랑의 송혜 선생님을 무척 존경합니다. 혹시 아리송해? 그런 곡 아닙니다.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네. 송혜 손잡고. 서프라이즈. 은영이는요? 아, 저는 전원일기 일용엄니의 김수미 씨의 광팬입니다. 김수미 씨요? 김수미 달링, 김수미, 김수미. 서프라이즈. 아주 아름다워요. 자, 우리 마지막으로 합주해볼까요? 오늘은 꽃보단 남자의 주제가죠. Paradise. Paradise. 이 노래 원곡을 파헤쳐봤어요. 자, 뮤직 준비됐으면 스타트!